안녕하세요. 오늘은 요시토모 나라의 캔버스 작품 키티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어린 시절 작가는 고양이나 강아지, 나무들과 대화하며 자신의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아이로 성장하였습니다. 1988년부터 독일 뒤셀도르프 쿤스트 아카데미에서 A.R. 펭크 지도하에 공부하였습니다. 1993년 학업을 마치고 2000년 일본으로 귀국하기 전까지 쾰른에서 작업하며 1990년대 중반 유럽, 미국, 일본, 아시아 전역에서 개인전, 그룹전 등 활발한 전시활동을 하였습니다. 1995년작인 이번 출품작은 이 시기 제작된 작품으로 도쿄 갤러리 휴메니티에 출처가 있습니다. 또한 나라의 카탈로그 레조네에도 수록되어 있습니다. 레조네 보시면 이 시기 고양이, 강아지 등을 집중적으로 그렸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 작은 고양이는 작가의 시그니처인 반항적인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쪽은 빨강, 다른 한쪽 눈은 파랑으로 그 매력을 더하고 있습니다. 요시토모 나라는 세계 미술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예술가 중 한 명이죠. 2019년 10월 홍콩 소더비 경매에서 칼을 뒤에 숨기고 작품이 약 300억 원에 낙찰되며 작가 경매 최고가를 기록하였습니다. 이후 그는 생존하는 아시아 작가 중 가장 비싼 예술가가 되었으며 현대 미술시장에서 수요가 많은 작가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현재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미술관에서 약 30여 년의 작품 활동을 보여주는 대규모 회고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이 전시는 이후 상하이 유지미술관, 구겐하임 빌바오를 거쳐 네덜란드 로테르담 미술관까지 순회 예정입니다. 이처럼 비평가와 미술사가들의 높은 관심과 대중적인 인기를 함께 받고 있는 현대미술 최고의 작가 요시토모 나라의 캔버스 원화를 K옥션 9월 경매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